우리 김포 FC가 경기가 있는 날이잖아요. 짜잔! 그래서 저도 한번 축구 연습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김포의 자랑 김포 FC를 제가 한번 서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미! 오늘 업무가 뭔지 한번 저 안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러 갈게요. VIP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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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김포 FC 경기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 FC 사무국장 조성현입니다. 김포 FC는 2013년 창단 후 2022년 프로화를 통해 K리그에 입성하였습니다.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김포 솔토구장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만 37석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 전용 구장입니다. 지난 23년도 프로화 2년 만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시민과 함께하며 가족 단위 팬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김포 시민들이 김포 FC 경기를 보며 축구의 즐거움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저 지금 약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느낌이었는데 예, 예. 저 오늘 그러면 제가 어떤 업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많이 찾아오시는 관중들과 함께 네. 저희 구장을 좀 곳곳이 둘러보면서 많은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열정을 가지고 제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응원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김포 FC 화이팅! 지금부터 제가 우리 김포 FC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김포 FC를 서포트하러 이렇게 왔거든요. 네. 어떤 업무를 제가 하게 되는 걸까요? 아, 네. 저희는 경기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세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잘하는 업무예요. 아, 그러면은 재성 씨가 저희 들꽃조를 위해서 자리를 한번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개만 들어주시고. 두 개요? 네, 이것도 하나만 들어주시고 이쪽 자리로 이동하실게요. 이거 은근히 무게가 있는데요, 선배님.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선배님은 이거 주황색 안 드세요? 오늘은 재성 씨가. 아, 오늘은 제가. 이거 제가 정말 잘하는 업무예요. 여기에 자리 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게 펼쳐서 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펼쳐요? 네. 오, 저 한번 누워봐도 될까요? 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중에 저희 들꽃조가 들어가서 부상자를 실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시작 전인데도 이렇게 분주한 것 같아요. 세팅이 잘 돼서 경기에 아무 무리 없이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 역시 직업 정신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포 FC 팬으로서 오늘 경기 몇 대 몇으로 승리할 것 같나요?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2대 0으로 꼭 승리할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럼 같이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포 FC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이벤트 부스인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항상 매 경기마다 개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전에. 오늘은 여기서 테이블 축구라고 하는 게임을 진행 중이고요. 앉아서 둘이서 1대1 축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야! 네. 준비 시작! 슉슉슉슉슉! 먹어요, 먹어요! 야! 아니, 지금 너무 민망해요. 어린 애를 상대로 이기겠다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떤 부스예요? 오늘 여기서는요, 관중들께 경품 춘천권을 드리고 티켓도 확인해드리고 옆에 있는 음료수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를 제가 지금 맡게 된다는 거네요. 네,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오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눈을 크게 떠보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천권 받으셨나요?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추천권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장 드릴게요. 우리 친구 김포FC 응원해요. 네. 얼마나 좋아요, 김포FC. 많이 소리 질러! 야! 어느 점이 좋아요, 김포FC? 축구장이 아담해서 네네. 국산이 와서 구경하기도 좋고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선수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안재민 선수. 아, 왜 좋아요? 애들이 안 쉬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역시 외모 지상 중이에요, 여러분. 파이팅! 아니, 근데 선배님. 네. 지금 김포시 유튜브 자주 보세요?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상 뭐예요? 저는... 오늘 기준. 김포 골대장이 이거 봐주세요. 잠깐만. 구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핸드폰 확인해 볼게요. 아, 누구냐? 아니, 잠깐만. 구독 안 했어. 구독 안 했다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작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FC 팬분들이 열정이 아주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득한 열정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김포FC 네. 몇 년 동안 팬이셨어요? 저는 3년 차입니다. 3년 차? 3년 차가 됐지만은 네네. 20년 차 팬들이 되는 것처럼 너무 네네.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한테도 알려줄 수 있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은하차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포의 전사들이야! 와! 아,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만 그냥 90분 동안 네네. 쉬지 않고 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네. 열심히 네. 저도 한번 오늘 응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지금 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도 한번 응원을 하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FC가 이길 것 같다고요? 저희가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열정을 가득 담아서 김포FC의 고신 골든걸스에게 응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열기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열기를 담아서 한번 응원을 배워보고 싶거든요. 아, 저희가 간단한 구호 응원으로는 네네. 짜작 짜작 짝 최강 김포를 외쳐주시면 돼요. 아, 네네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짜잔 짜잔 짝! 최강 김포! 너무 쉬운데요? 이거 너무 쉽죠? 네네. 최강 김포! 짜잔 짜잔 짝! 최강 김포! 최강 김포! 김포 화이팅! 화이팅! 저 지금 약간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어떡할 거야? 김포FC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오늘 멋진 금빛 승리를 만들었는 의자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기가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고 부지만 경품까지 받아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김포FC 선수분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더 화이팅해서 내년에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상 크게 안 당하고 열심히 끝까지 싸워준 선수들 너무 네네. 고맙고 골든크루 너무 열심히 응원도 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포 파이팅! Bueno, nuestro fan, creo que gracias por el apoyo que tuvimos durante todo el año. Creo que al comienzo de temporada fue difícil, ¿no? Porque siempre teníamos que jugar de visitante y siempre nos estaban apoyando. Así que feliz que nos sigan apoyando. Creo que el equipo cada año va creciendo y bueno, seguimos para adelante. Fighting. 바쁘시는데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골든크루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홈 경기 마지막 또 승리로 또 이렇게 장식을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재반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3년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주 뭐 그거에 걸맞는 그런 성적으로 감독으로서 또 팬분들이나 시민들께 보답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FC 파이팅! 네, 오늘은 김포FC 서포터즈 업무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팬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열렬한 응원을 해준 덕분에 오늘 좋은 성적까지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FC 내년에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공잡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FC 화이팅! 우리 공잡스도 화이팅! 안녕!